안녕하세요, 유진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 새롭게 선보이는 콘텐츠, 오늘부터 VR 콘텐츠를 좀 즐겨보려고 합니다. 오늘 VR 휴지의 첫 번째 콘텐츠는 바로 공포 시뮬레이터, Fear a Simulator라는 게임이에요. 또 겜블링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. 이게 뭐 공포증에 관련된 게임이라고 하는데 한번 즐겨보겠습니다. 자, 각종 공포증이 있어요. 자이언트 포비아, 저건 거인 공포증인가요? 클러스트로포비아, 이거는 그거 같아요. 폐소 공포증인 것 같거든요. 자, 그렇다면은 클러스트로포비아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. 자, 164초 동안 버텨야 되는 건가 본데, 이거 느낌 이상하다. 오, 자, 지금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.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전부 다 벽이 줄어들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넓었던 공간이 벌을 점점 조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간혹 이게 진짜 그 좁은 공간에 있으면은 그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습니다. 점점 조여오거든요. 근데 슬슬 압박받기 시작하는 느낌이 있어요. 야, 이거 어디까지 좁혀오는 거야? 잠깐만, 내 심장이 점점 두근두근거린다. 야, 잠깐만, 근데 진짜 좀 약간 불편하다. 와, 이거 잠깐만, 가까이 올수록 좀 느낌 이상한데? 야, 오지마 오지마, 불편해. 어디까지 오는 거야? 잠깐만, 일어나, 짜부 녹았어. 야, 진짜 불편하다. 느낌 이상해요 여러분들 이거. 24초 22초! 이미 근데 나 짜부 됐어! 이상해 느낌 이거. 자, 진짜 좁다. 자, 그러면 다음은, 이거는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, 고소공포증이거든요? 자. 자, 여러분들은 고소공포증 있으세요? 야, 이거 진짜 약간 건물 어디 옥상에 올라온 것 같다. 오케이, 살짝 앞으로 갈게. 못해, 떨어진다. 근데 왜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냐? 잠깐만요, 바뀌다. 떨어져요. 아니? 야, 이거 조금 쫄렸다 이거는. 근데 이게 조금만 빨리 떨어졌으면 진짜 사망각이었어요. 자, 다음은 거미 공포증인 건데, 이거는 또 뭡니까? 와우. 자, 이 우아한 분위기가 아주 느껴지는 호텔 방인 것 같네요. 뭐 별 이상 없는 것 같은데. 뭐야? 검은 공모양에 이상한 것들이 막 둥둥실 떠다니니. 거미로 소환됩니다. 으아. 우와. 오, 거미 징그러워. 야, 자, 지금 저 검은 것들이 다 거미가 됐구나. 바닥에 이게 다 굴러다니는 거 봐. 세스코 불러야 돼, 세스코. 만약에 제 방이 이렇게 됐다, 진짜로. 진짜 기절 초풍이 갈 겁니다. 많은 거미들이, 그것도 자는 침대 방 안에 이렇게 깔렸다고 생각해보세요. 정신 나간 수준이야. 바닥에도 있어, 이거. 바닥에도 있어, 이거. 이게 뭐야. 저리 가, 내려가, 임마. 왜 여기서 있어? 아니, 작은 거미까지는 어떻게 했는데, 큰 거는 너무 무섭다. 3, 2, 1, 뿅. 이거는, 이렇게 큰 거미는 솔직히 공포증이 아니더라도 좋을 것 같은데요. 댄스포비아, 이거는 환공포증인가요? 자, 이번에도 175초 동안, 3분 동안 버텨야 되는 건데. 자, 위에 무슨 공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, 이번에는. 밀집 공포증인 것 같은데, 이게 뜻이 밀집인 거 보니까 왠지 황 공포증인 것 같거든요? 왜 뺑글뺑글 도냐? 뭐야 이거? 똥
동글동글뱅이가 점점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. 꼬리도 굉장히 깨림칙해가지고 기분이 나쁩니다, 상당히. 야, 이거 벽에 점점 붙네, 저게. 밀집되는 거 보니까 어우, 좀 징그러운데? 나만 그래요, 이거?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보고 분명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제가 알기로 이거 황공포증이라는 거는 실존하지 않는 그 병이긴 하지만 똥골뱅이가 모여있는 거를 싫어하는 거지 실제로 황공포증이라는 병명 자체는 없다고 해요. 근데 모르겠어요. 이게 저는 검은색이라서 그런지 좀 괜찮았는데 예를 들면 초록색들이 막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. 오, 노크 공포증인 것 같거든요? 이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공포증인 것 같은데? 노크가 계속 누군가. 어, 뭔 소리야? 철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데? 예, 어디서 난 소리야, 이거? 야, 진짜 무서워. 아니, 이게, 와, 방금 심장 떨렸어. 아, 이게 약간. 까토끼 이런 거에 대한 공포증인 건가? 아, 이게 제가 까토끼에 좀 약하거든요? 갑자기 큰 소리가 팍 들어오면은 진짜 놀래요. 당신 누구야? 숨어. 누구세요? 누구신데 자꾸 찾아오냐고. 잠깐만, 좀만 가까이 가보자. 아, 이거는 이 노크 강박증인 건가? 이렇게 노크 탁탁탁 두드리는 거에 공포를 느끼는 그런 건가 봐요. 누구세요? 누구야 너? 뭐야? 들어오지 마. 와, 나 소름 돋았어. 여기 뭐 있잖아. 저거 사이에 누군데 저거. 색깔 왜 이래 이것도. 야 가만히 있어. 막 사방팔방에서 총소리 들리고 노크소리 들리고 이러니까 약간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진짜. 없던 공포증도 막 생길 것 같습니다. 그나저나 얘는 자꾸 노크만 두드리네. 야, 들어올 거면 빨리 들어와. 언제까지 가만 볼 거야 이거. 모르겠습니다.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를 좀 할게요. 자, 40초. 왠지 한 30초 남았을 때 들어올 것 같거든요. 들어와. Nope. 27초, 26초. 일단은 처음에는 진짜 많이 놀랐는데 노크 소리 자체는 이제 익숙해졌어. 이거 근데 들어오지는 않을 모양인가 보네. 아니, 열심히 기껏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들어올까? 이번에는 선단 공포증이라고 이 뾰족한 끝을 무서워하는 공포증이거든요. 야, 이거 스파이크가 몇 개요? 하루 종일 스파이크가 빙글빙글 돕니다. 묘하다, 묘해. 야, 저 끝이 계속 다가오면은 좀 무섭네. 야, 찔린다. 저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요, 문제가 없던 공포증이 생길 것 같아. 약간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는 느낌이랄까? 이거를 5분 동안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까? 위쪽에 있던 것들이 계속 저를 압박해 옵니다. 오, 이 끝이 닿을 것 같은 이 느낌 보이세요? 이거 찔리면 이제 죽는 거야, 나는. 이것 때문에 우리 휴파이크 공포증 생길 것 같거든요? 마이. 야, 위에 나 노리고 있다. 자, 150초. 이제는 그냥 스파이크로 가득 찼습니다. 벗어날 수 없어요, 저는 이곳에서. 이 뾰족한 끝에 찔릴 것 같은 이 기분. 예, 상당히 무섭네요. 이 세상은 이제 스파이크에게 지배당해버렸습니다.
자, 오늘 이렇게 해서 공포 시뮬레이터, 피어 시뮬레이터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공포증이 있다는 거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. 이게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본인이 몰랐던 공포증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. 본인이 가장 무서웠던 공포증이나 아니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공포증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!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VR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